오늘 기도회는 동탄 세명 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세명 성교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신 것 제 141 조찬 대회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안에 가하니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너무 영광합니다. 아멘. 진경 회장이시며 진행성 교회를 담임하시며
정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내일을 크게 연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애굽에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피사랑, 그 사랑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복음에 쓰임 받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연합교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있게 우리가 목회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있게 목회합시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들은 후에 증교회를 하시는 새벽교회를 교회를 다니시는 영남현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므로 제 140회 초청 기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순서지 오른쪽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천들 앞에 회원 교회에 당면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수구리교회, 동탄 두대교회, 양산연락교회, 한울문교회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몇몇 올라온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목사님, 박장규 목사님, 우민팀 목사님, 나병명 목사님, 이근원 목사님 지금 치료 중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교회와 나라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모두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눈을 아름답고 아버지 눈을 높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주시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죄를 온전히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은 많이 찾지만 하나님의 찾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죄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온 이 동탄 동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41회 초창기도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 복음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린 마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동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지를 참고해주시고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또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새명성교회와 주군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 네 권을 오늘로 목사님들께 드리려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순서지 보시면 동탄 집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5기 센트럴파크에서 뭐 한 2,000명씩 모여서 넘는 숫자가 모여서 함께 연합집들을 했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년간, 그러니까 올해가 3년째에 연합집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연합 모임이 이게 이러다가 고사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청 관내에서도 이렇게 매년 하는 것들이 3년 동안 끊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센트럴파크에서 하는 이런 집회에 대해서나 또 여울공원에서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또 허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매년 하는 장소를 고수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까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연합집회가 시청에서 주목을 단단하게 허락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공교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에 맡으신 목사님, 또 순서에 맡은 교회가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좀 참여하시는데 나머지 회원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배를 임팩트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귀한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누가 함께해서도 마음 활짝 열려서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의 음식이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의 감정을 그냥 바다 물결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정선이 집사님을 오신 그때 이렇게 강사로 모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담 없이 각 개교에서 우리 해운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과 좀 많이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 한 1,0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좀 동원되어져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참여하시는 교회 목사님 가정가정마다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금일봉으로 해서 식사비 지원할 테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연합연대 이후에 우리 힐링 또 세미나 여행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많은 또 재정들이 홍보 재정들이 또 우리 관례대로 많이 쓰여지니까요. 올해도 많이 후원 도 협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 연합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갈수록 소강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 지역의 연합회이 어렵게 우리가 가장 우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된다고 하는 우리 동기형이 그러니까 힘을 좀 다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목사님 힘드시에도 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목사님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서 시간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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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